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19년 11월 16일 토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토요 경마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가 끝났는데요. 오늘 금요 경마 초반에 조금 고전을 하다가 제주 삼경주부터 적중이 나왔습니다. 제주 삼경주가 4번 오라대장, 3번 흥국강타 점배당이었죠. 자, 그래서 이런 거 점배당을 보내드리기가 뭐해서 3상승 공략하자 3방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8배짜리가 적중이 됐는데 4번, 3번, 9번 3상승 공략. 자, 8배 적중을 출발해가지고 부산 5경주였습니다. 예, 이게 한 방으로 짭짤했죠. 5번 닥터스카이는 대가리인데, 현장에서 2번 서승훈이의 킹 오브 조이, 그 다음에 박재희 기수가 기승을 한 8번마 장군의 질주, 뭐 대끼리 준대끼리 빠졌는데 단통으로 때렸습니다. 자, 대끼리 준대끼리 싹 꺾고, 자, 바로 김태경이가 기승을 한 7번마 낙원대로였죠. 단통이었습니다. 뭐 대끼리 준대끼리 3배짜리 4배짜리 다 꺾고 7번 5번 단통 막건에 3복승으로 붙여가자 돌돌마리로 8번마 장군의 질주, 2번마 킹오브조이가 3차게 불도 먹혔습니다. 그래서 뭐 상승식은 19.6배나 나왔어요. 아, 요거는 뒤집혀갖고 별로 의미가 없었는데, 아까 어떤 분이 회원분이 역상승식 뒤집어가지고 3상승 사셨다고 한 분이 또 문자를 주셨더라고요. 뭐 그런 거는 어차피 단통이었으니까 쌍승식 뒤집어서 그런 거 얼마씩 좀 사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거는 여러분들 촉으로 사시는 거죠. 복승식이 4.5배였습니다. 7번 5번 2배짜리 꺾고 단통으로 때리고 7번 5번 8번 3복승 장군의 질주 해가지고 뭐 쌍승식은 뒤집혀졌기 때문에 복승식하고 삼복승식이 7.7배 나왔죠. 12.2배 돌돌마리 단통으로 한방 갖다 때려 먹었고, 자, 바로 이어서 제주 A급 장안가 한방이 터져 나왔죠. 현장에서 배당이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어제 요 유튜브 조철 스타일에서 제주 5경주 승부처를 예고를 드리면서 사전 인기도 강대가리 팔렸던 10번마 소문대로 인기 1위가 맞냐, 현장에서 완전히 꺾었습니다. 현장에서 완전히 꺾고 역시나 불도 먹혔죠. 승군전에 외곽 게이트에 거리 늘었다, 불안하다. 그래서 A급 승부 7번마 이룰성을 대가리로 6번마 특급 용병이었죠. 쌍복식 7번 6번 A급 한방 10.5배짜리 완장으로 A급 승부 갖다 꽂아 먹었고, 거기에 아나짜리 3복승 3쌍승 자 2번마 정우신조가 갖다 붙었죠. 그래서 10.5배짜리 A급 한방 상한깜방 지점 먹었고, 3복승도 15.5배 짭짤하게 나왔죠. 자, 3쌍승도 이런거는 50.3배 조철에 한방 막건에 붙어서 왔기 때문에 3복승 3쌍승 자 이런거 다 짭짤했습니다. 자, 제주경마 A급 한방 갖다 씨를 먹었고 다음 부산 7경주였습니다. 1번 넓은 거울, 7번 파이널 드림, 8번 시크릿 레거시. 최시대 기수의 1번마 넓은 거울이 이빠이 바람 불었습니다. 대길이로. 자, 근데 우리 한방 맞건 7번 파이널 드림을 대가리로 8번마 시크릿 레거시였죠. 이성대 기수 7번 8번 6.1배짜리 또 한번 완짱으로 딱 깔끔하게 두 방으로 때리고 바치기 주력 한 방이었죠. 쌍복시 7번 8번 6.1배 한 방. 자, 그 다음 바로 다음 제주 7경주가 또 한번 완짱으로 갖다 꽂았습니다. 5번 광화의 조이 7번 활용특급이었죠. 야, 요게 쌍승식이 또 끝에 가서 까딱까딱 하더니 뒤집히더라고요. 자, 어쨌거나 아무튼 복승식 4.5배짜리 구멍이 많이 났습니다. 7번 신의 용병 놓고 이놈 저놈 많이 났는데,
빨갱이들 싹 꺾었죠. 받치는 것도 30배, 40배짜리로 맞췄고. 자, 5번, 7번, 7번, 5번 한 방. 예, 쌍승식 11.3배, 복승식 4.5배. 거기에 삼복승이 8번마 신해용병이 완장에 또 삼복승 붙어가지고 9배 정도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적중을 했고. 자, 오늘도 역시나 뭐 1, 3차기 몇 개 나왔는데. 자, 그 제주 7, 경주 부산 7, 제주 7 분위기 좋게 완짱 완짱 싹 찍어먹고 바로 8경주에 메인 승부가 들어갔는데 이거 이미 또 2, 3차로 밀립니다. 야, 리차드 기수가 우리 마건을 깨버립니다. 10번 막 퀸 오브 월드에 12번 페르드 도켓 뭐 한 15배 정도 나왔었는데. 자, 이 메인 승부가 2, 3차로 좀 밀린 게 좀 아쉬움이 남았었어요. 자, 이렇게 오늘은 적중이 받치기 적중이 없었어요. 전부 주력 한 방, 주력 한 방이었는데 그래도 뭔가 좀 부족한 게 왜 그러겠습니까? 야, 이게 메인 승부에서 한 방을 때려드렸어야 되는데 이놈의 메인 승부에서 999가 터졌었고 2, 3차 했었고, 야, 이게 좀 찝찝은 했습니다. 아무튼 자, 오늘 뭐 A급 한 방도 있었고 상한가 한 방 있었고 나머지 한 방 한 방 한 대여섯 개 찍어 먹었는데 이거 갖고 되겠냐고요. 마판 넘버원 조천 스타일. 자, 오늘 이 경마 끝나고 우리 회원님 중에 한 분이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겁니다. 조철 유튜브 조철 스타일의 또 단골 팬이신데 조철 핸드폰에 문자가 딱 오셨더라고요. 마지막 한 방이 아쉬운 하루였습니다 하고 저한테 문자를 주셨어요. 그분의 표현이 딱 진짜 정확한 표현이죠. 마지막 한 방이 아쉬운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요 정도 적중에 뭐 메인 한 방 같은 거 하나만 딱 곁들여줬으면 시원시원하게 오늘 또 비도 오고 날도 굳었는데 시원하게 그냥 휘파람 불고 나올 수 있었는데 우리 회원님 말씀대로 마지막 한 방이 좀 아쉬웠습니다. 오늘 좀 마지막 한 방 아쉬웠던 거 토요 경마에서 또 조철 스타일로 조철의 유행어죠. 기다리면 온다. 조철 스타일. 오늘 한 개밖에 못 날렸어요. 자, 상한가짜리 오늘 토요 경마 시원시원하게 제가 날릴 테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겠고 특히나 오늘 또 지난주도 그랬지만은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우리 유튜브 조철 스타일에 특히 뭐 다나카 기수, 머러 기수, 김용근 기수, 다비드 기수. 자, 요 기수들의 어떤 승부 의지나 이 네 기수들이 기승하는 마필의 상태 조철이 정확하게 알죠. 현장에서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죽일 거 죽이고 바람이 좀 덜 불고 덜 팔려도 대가리는 왔다 쌍승식까지 노리면서 다나카 몰로 다비드 다나카 몰로 다비드 김용근이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좀 나오는 경주 좀 신경 좀 써서 봐주시길 바라고요. 아무튼 오늘 금요 경마 뭐 짭짤한 것도 몇 개가 있었는데 조금 아쉬웠죠. 자, 오늘 토요 경마에서 시원시원에 갖다 찍어 먹겠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기 예상에 들어가기 앞서서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자 구독 먼저 하나 눌러주시고 구독하신 분들은 좋아요 먼저 하나 이제 눌러주시고 시작해야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신청 꼭 부탁을 드리면서 자 2019년 11월 16일 토요 경마 자 여러분들과 함께할 승부처 자 오늘은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2경주 오전장 2경주부터 출발을 하는데요. 자 2, 3, 2, 3, 6 후반부에 8, 9, 11 2, 3, 6, 8, 9, 11 제주교차는 4경주와 5경주고요. 자, 그 중에 메인 승부 6경주, 9경주, 11경주, 제주교차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갑니다.
자, 오늘 과천경마가 편성이 아주 골고루 짜여 있습니다. 달라박스 경주, 축놓고 찍어먹기 경주, 자, 적절하게 섞여 있는데, 집중해가지고, 시원시원하게 한 방씩, 조철 스타일로 한방 갖다 꽂아드리겠습니다. 자, 2, 3, 6, 8, 9, 11. 2, 3, 6, 8, 9, 11. 제주교차 4경주, 5경주. 메인 승부가 6경주, 9경주, 11경주. 제주교차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여러분들과 돈질 또 들어갈 실전 배팅 예상. 자, 2경주 오늘 첫 승부부터 들어갑니다. 자, 국산 6군. 1000m 별정 A형. 자, 2세 시네마필들 접전입니다. 야, 이번 경주 제가 뒤에 달러박스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아마 현장에서 인기 대가리 팔리는 게 김덕현이의 8번 마, 베스트 군단이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에 가능성 보여줬고, 뭐, 선취 능력이 좀 있고, 외곽 갈아엎고 나오는 그런 그림. 김덕현 기수가 최근에 말머리가 차분하게 잘 타죠. 인기 1위 뭐, 강하게 팔리고 있는데, 그래 봐야 데뷔 이전 뛴거뭐 보여준 거 있습니까? 직전에 조금 올라온 거 있는데, 바그로니가 타고. 자, 이거 저는 과인기라고 봅니다. 자, 이거 과인기라고 보기 때문에, 달라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따따볼 쌍승시까지 한번 노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가 들어가는데, 자, 그 후보군으로 먼저 1번 마 원더풀 어게인이란 마필 있죠. 박상우 기수가 타고 있는데, 박태종, 신영철 타고, 아, 이제 박상우 기수가 타기 때문에 현장에서 인기도가 많이 밀려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놈은 줄어든 1000m 경주 거리가 상당히 유리해졌습니다. 1번 게이트에서. 야, 기습 선행 때리고 나갈 수도 있고, 뭐 박상우 기수 아끼고 자시고 할일 없죠. 거기에 이제 경주 경험도 쌓여 있고, 1번 마 원더풀 어게인 무시하시면 안 되겠고. 자, 우리의 또 멀로 기수죠. 데뷔전 같습니다. 문세영 기수가 능검 받고, 이게 문세영이 한구라 할 차례였는데, 문세영이 지금 이제 부상 때문에 못 나와가지고 멀로 기수를 태웠습니다. 18주에서. 자, 이 마필은 능검시 모습이 그다지 썩뭐 눈에 띄는 그런 인상적인 모습은 없었는데, 아직까지 좀 한타 부족한 그런 모습도 보였고. 하지만 이 기승 기수가 멀로 기수로 딱 앉혀놨고, 순발력이 그렇게 없는 마필도 아니었습니다. 단거리 1000m 멀로 기수. 자, 멀로 기수는 뭐 이렇게 무리하는 기수가 아니죠. 선행이 튀어나가면 선행을 가도, 무리하게 막 갖다 비비고 이런 기수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다른 놈이 선행 가면 따라가서 충분히 한칼 가능한 그런 마필이고. 빅토르 기수의 9번 마 다행이다도 데뷔전에서 멀로가 타고 직전 경주 조상범이가 탔는데, 직전에는 안쪽 게이트에서 좀 막히고 서두르고 했습니다. 자, 외곽이 차라리 나 보이는데. 자, 빅토르 기수의 9번 마 다행이다가 외곽인 게 다행입니다. 9번 마 다행이다. 그 다음에 능검시 가능성 보였던 외곽에 두 마리. 10번 마 스프링컴, 11번 마 넘버원 타깃. 야, 요거 8번 마 베스트 군단을 대가리로 놓고 가면 세 구멍 안에 압축을 시켜야 되는데, 이 8번 마 베스트 군단이요, 아마 현장에서 내일 인기 1위 대가리가 가긴 갈 건데, 뭐 단승식 1.1배, 2배 이런 단배당 아주 강대가리로 팔리는 그런 편성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평균 배당도 높고. 자, 조철은 그래도 8번 마 베스트 군단을 놓고 때리는 승부처가 아니고, 조철이 노리는 달라박스 쌍복 대가리. 자, 여러분들도 슥 감이 오실 건데. 자, 8번 마 베스트 군단 정도는 쌍승식까지 빰따대기 갈기면서 역상승식으로 때리고 들어올 달라박스 대가리 한놈 놓고, 자, 8번 마 베스트 군단을 포함해가지고, 한두 마리 더 받쳐가면서 한방 때려 먹을 수 있는 역상승식, 이 쌍승식 배당이 여러분들이 좀 가져가셔야 됩니다. 8번 마 베스트 군단이 인기 1위로 가기 때문에, 자, 요런 거는 쌍승식 좀 뒤집어서 보너스로 챙겨가는 거죠. 자, 달라박스 쌍복 대가리 놓고, 자, 오늘 첫 승부 멋지게 코 한번 뚫을 테니까. 자, 2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한구라 그냥 걸렸습니다. 그래서 첫 승부 무조건 먹고 들어갈 테니까,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 자, 바로 연타 승부 3경주입니다. 네, 국산 육군의 1300 결정 시험 2세 시네마필드를 접전. 자, 또 한 번 붙는데요. 자, 이번에는 1300m입니다. 국산 육군. 자, 조철의 주중의 대가리 2번 마 파이팅 나오 나왔죠. 조철의 주중 관심마. 최범현이가 데뷔전 타고 입장에 성공을 했고, 이번 경주 신영철 기수가 나왔는데, 야, 요 형철이가 뭐 빡빡 잘 갈아놨습니다. 제가 요 2번마 파이팅 나우에 대한 풀어쓰기는 제가 화요일인가요? 수요일인가요? 그 조철의 과천 이놈이 쌍머리다 항상 올려드리는 거 있죠. 포털 사이트 건피 코리아 같은데. 안 그러면 다음 카페 조철 레이스클럽에 가면 항상 올려져 있습니다. 자, 2번마 파이팅 나우는 대가리 왔는데, 이게 A급 승부, 왜 A급 승부냐? 배당이 별로 없겠죠. 강대가리 팔리니까. 자, 뒤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예측권 5장, 메이드 단통, 두놈 땡땡, 종칠 때까지라 그랬습니다. 자, 이런 거는요, 싹 꺾고 단통으로 찍어 먹을 때 짜릿짜릿한 거죠. 큰 배당은 아니지만. 자, 2번마 파이팅 나우를 놓고요. 1번 KN 원더풀, 3번 열린문, 4번 정문볼트, 5번 초등로켓, 9번 콰이어타델. 5마리입니다. 5마리. 1번 KN 원더풀, 3번 열린문, 4번 정문볼트, 5번 초등로켓, 9번 콰이어타델. 자, 이 중에 여러분들, 우리 그 올드팬 여러분들은 정통성이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배우준이 타던 거? 그 정통성이란 마필의 같은 형제 마필인데, 자, 이 5번마 초등로켓입니다. 체격 조건도 좋고 훈련도 잘 해놨고 용근히 탔고. 자, 송재철이의 늘어난 경주거리가 유리해 보이는 9번마 콰이어타델. 이것도 직전 경주 가능성 보여줬죠. 아마 현장에서 2번 파이팅 나우를 대가리 놓고 5번, 9번이 아마 깜빡이 원투로 팔릴 것 같은데, 어떤 놈이 대끼리 중대끼리 뭐 서로 나눌 것 같고, 대안세로 팔리는 게 1번, 3번, 4번입니다. 자, 그런데 허를 찌르는 한 방으로 때리고 들어갑니다. 조철의 이 A급 한 방이나 메인 한 방은 현장에서 바람 무지하게 불죠. 그래서 바람 불기 전에 한 방 때려 먹자고요. 어차피 뭐 바람 부는 건 할 수 없겠지만은, 어떤 놈이 대끼리 준대끼리 갈지 모르겠고. 자, 마필은 예상합니다만은 분명히 근성 있어 보이는 이 3번마 열린문도 꽤 많이 팔릴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마리 안에 단통이 결정이 되는데, 조철 눈깔에는 뒤에 딱 CG 보이시죠? 두 놈 땡땡. 3박 4일 뛰어도 단통이다. 요런 거는 싹 잡아 꽂고, 한 방도 한 방 나름이지. 제가 광고 올리는 거 있죠. 우리 팬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오리지널 쌍복 단통! 메이드 단통! 시원하게 뭐 두 마리하고 한 방 갈 테니까, 단통을 한 방 쉐리 발라 먹자고요. 자, 과천 3경주였고요. 다음 오늘 첫 번째 이제 메인 승부 6경주입니다. 혼합 4군의 1300 핸디캡. 자, 이번 경주 배당이 짭짤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 왜 메인 승부냐? 이게 지금 6경주가요. 혼전으로 팔려. 제가 사전 인기도를 보니까 지금 2번마 빅토르기스의 파이팅 랭퍼가 근소하게 인기 대가리로 팔리긴 합니다만은, 배당판을 이게 누르질 못할 겁니다. 붕 떠 있어요. 거기에 4번마 돌아온 뽀빠이, 5번마 드래곤보트, 6번 글로벌버스, 8번 마이로미오. 이게 현장에서 아마 바람 불어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인기 대가리가. 그래서 승부예요. 그래서 조철이 노리는 놈이 두 마리가 있기 때문에. 자, 2번마 화이팅 랭퍼가 이게 지금 믿어 못 믿어. 13조 2형 마방에서 빅토르가 탔고, 제가 볼 때는요,
딴 놈들이 완전히 상똥말들인데 얘가 왜 긴가민가 팔리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6번마 글로벌 보스, 5번마 드래곤보트, 4번 돌아온 뽀빠이. 그죠? 얘네들이 3착, 3착, 3착. 그죠? 거기에 능검 잘 받고 데뷔 전에 간본. 8번마 마일로미오. 얘도 많이 팔릴 것 같고. 다 고만고만해요. 그래서 배당판이 붕 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번마 화이팅 램퍼를 대가리로 놓고 조철이 노리는 한 놈이 있는데 이게 다 지네들끼리 잘났다고 엇비슷하게 다 팔립니다. 한 방짜리로 보이는데 현장에서 의외로 배당이 높게 형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에 하나,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2번마 화이팅 랭퍼의 체중, 지금 출주 공백이 좀 있었죠. 조철이 체중 체크 마지막으로 하고 현장에서 이상이 없으면 요거 2번마 화이팅 랭퍼 놓고 메인 한방 들어가는 거고, 혹시나 삐그닥하고 분위기 이상하면 조철이 노리는 한 놈이 있다 그랬죠. 그 놈을 대가리로 놓고 2번 화이팅 랭퍼를 때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현장에서 2번마 화이팅 랭퍼의 상태만 이상이 없으면 예정대로 대가리 놓고 메인이고, 자, 요 출주 공백 때문에 체중이 뭐 많이 불었다든지, 자, 요런 어떤 돌발 변수가 있으면 조철이 노리는 요 놈을 대가리 놓고 달러 박스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래 까든 저래 까든 우리의 메인 한 방, 승부 한 방 때릴 그 놈은 무조건 왔다. 제대로 걸렸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것도 사전 인기 보니까요, 이런 거는 뭐 주력으로는 제가 못 때리겠지만 거의 백판짜리 한 놈도 조철이 눈깔에 좀 띄어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런 거는 조철의 마번에 엉뚱한 마번 하나씩 들어갈 때 있죠. 막 50배, 80배, 999 이런 거. 배당이 높아갖고 못 사시는 분들은, 손 떨려서 못 사시는 분들은 삼복승 같은 거는 꼭 달고 가십시오. 그럼 엉뚱한 말 한 마리까지 제가 추천을 드릴 겁니다. 자, 이번 6경주 요 정도 설명을 마치고 오늘 첫 번째 메인인데 조철이 살며 조용히, 자 우리 유튜브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만 우리 싹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사랑가 한 구라 찍어 먹자고요. 딱 걸렸으니까. 자, 6경주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시원하게 예측권 20장 벤스한데 상한가 갖다 때려 먹을 테니까요. 자, 6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자 응원들도 많이 해 주시고,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십시오. 자, 다음 오늘 네 번째 승부처죠. 8경주입니다 국산 5군 1000m 핸디캡. 야, 이거 국산 5군인데 후반부에 1000m 단거리로 붙었습니다. 선행력 있는 놈들 우당탕 쿵탕대고 한번 붙어보자 이거죠. 자, 이번 경주로 다 몰려 들어왔습니다. 총알 같은 마필들 많이 있습니다. 2번 월드 비욘드부터 해가지고 안효리 기세 5번마 탱크삭스, 그 다음에 외곽에 조재료의 10번마 킹 오브 데이, 문정균의 9번마 미사일 캔디, 송재철의 11번 달리는 에이스, 전부 다 발빠른 마필들이 1000m 경주 편성을 보고 들어왔다. 야, 이번 경주 찍어먹기 야물게 한방 들어가야죠. 자, 2번마 월드 비욘드죠. 월드 비욘드 유승환이, 자 이현정 기수가 차분하게 말머리하면서 대가리 까고 승부를 했는데, 자 5군 마필들 치고 그렇게 센 놈들이 별로 없습니다. 자 2번마 월드 비욘드는 대가리인데, 자 요놈을 놓고 어디다 갖다 쉐리 먹냐 쉐리 바르냐 이거죠. 자 일단 우리 유튜브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께는 그래도 뭔가 팁을 또 드려야 되겠죠. 자 조재료 기수의 10번마 킹오브 선데이입니다. 현장에서 이게 대끼리가 팔려 나갈 건데, 자 단거리에서는 분명히 힘을 쓸 수 있는 놈이고 직전에 끈기 보여주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고 최근 조시가 좀 올라 있는데, 자 외곽으로 또 한 번 밀려 있고, 자 이 말의 치명적인 단점, 결정적인 단점은 직선 답보를 못 해갖고 안으로 기댑니다. 외곽 게이트에서, 자 이번에는
상대 마필들이 좀 세졌는데 과연 직전 경주 마냥 평안 전개가 될 수가 있겠느냐. 자, 이게 10번 마 킹 오브 선데이는 받치거나 빼거나, 자 이게 대끼리가 갈 텐데, 자 받치거나 빼거나 하고, 자 뭘로 기세 1번 마 원더풀 팡팡부터 안효리의 선행 갖다 꽂아버릴 5번 마 탱크삭스, 또 김용근이의 선행 경합 이용해서 때리고 선취입 날라올 6번 마 페더럴 캣, 뭐 이런 마필들이 자 우리의 승부 마권에 한방 마권에 껴 있는 그런 마필들인데요. 야, 이번 경주 한 구나 찍어 먹자고요. 10번 마킹 오브 썬데이 말고 2번 마 월드 비욘드 놓고 조철이 눈깔에 또딱 걸린 놈 제대로 한방, 뭐큰 배당은 아니지만 한방 완짱으로 갖다 찍어 먹기, 완짱 적중 들어가면 시원시원하죠. 한 7배, 8배, 10배 이런 거 찍어 먹기 한방, 돈질하기 좋은 한방. 자, 8경주 현장에서 꼭 참고를 해주시고.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메인, 9경주 들어갑니다. 9경주. 국산 5번 1300 핸디캡입니다. 자, 9경주. 자, 역시나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기 들어가는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자, 2역입니다. 2역 1번 마 솔개바람. 뭐 별다른 능력은 그렇게 있는 마필은 아닌데 상대로 엉캉 잘 만났습니다. 1번 게이트에 2역이. 뭐 선행 가는 애들 2번 쿠가캣, 외곽에 11번 천세만세, 12번 글로리번, 이런 마필들 뭐 외곽에서 쭉 감고 날라가겠죠. 안쪽에서 차분하게 꽃자리 잡고, 2역이가 이런 거뭐 절대 무리 안 하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2역이 말잘 타는 애입니다. 뭐이 개뿔이나 무식한 놈들 몇몇이서 2역이가 가니 안 가니, 싸먹기만 하니, 배당만 나오면 때리니, 이런, 똥나발 부는 소리 하는 예상가들, 제가 몇 놈, 뭐, 놈이라 그런 좀 그렇고, 몇 사람 봤는데, 그 무식한 소리입니다. 말잘 타는 거를 인정을 해야죠. 제가, 뭐, 다나카 기수가 와서도 이여기가 잘 타는 기수 같다. 두명 꽂아줬는데, 꼽아줬는데, 다나카하고 얘기하기 전부터, 우리 유튜브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은 항상 제가 2역이 말잘 타는 애다 말씀드렸잖아요. 역시나 기수 눈으로 봐도 2역이가 잘 타는 거로 보이는 거야. 그죠? 경마를 갔다 안 갔다 쐈다 안 쐈다 뭐 빼먹었다 조교사 누구가 기수 누구 그런 눈으로 바라보다 보면요 평생 그 바닥에서 노는 거예요. 우리 예상가들 중에서도 아주 못된 머릇 가진 애들 분명히 있어요. 자기가 예상한 거 틀리면 기수들 핑계대고 안 갔다 그러고 그 돌대가리 새끼들이죠. 걔네들은 그래서 항상 그 바닥에서 머물러 있는 거 발전이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고, 자 구경조는 두 번째 메인, 자 1번만 솔개바람 놓고 승분전 맞았지만 직전에 날라왔던 2번 마 쿠가캣, 마필은 뭐 조막땡이 많아지만 훈련 잘해놨고 얘 부담이 근데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5번 마 에코포스톤, 거기에 10번 마 김효정의 마하썸더, 이게 외곽 사인기만 없으면 이것도 한구라도 가능한 마필이고, 외곽에 두 마리 다 11번 천세만세, 12번 글로리범, 여기에 또 백판짜리 하나 여러분들께 삼복승 같은 거 챙겨 가시라고. 6번만 남쪽 나라, 요거 삼복승 WPS 한번 하십시오. 이게 8월 11일 날 하정훈이가 외곽 게이트에서 배당 내고 대가리 날로 들어왔습니다. 폭탄 배당 내고. 자 이제 승군에서 세번 적응하고 이제 네 번째 경주인데, 자 요런 것도 삼복승으로 안고 가기는 좋은 마필들이고. 자, 요 정도 소개해드리고. 자, 1번 마 솔개바람 놓고 제가 설명드린 요 놈들 중에서 제대로 한 방! 딱 가시 발라놓고 살점 딱 뽑아 먹어야죠. 그죠? 제대로 찍어 먹기. 한 구라 들어갈 테니까. 1번 마 솔개바람 놓고 예측권 20장. 벤싼데. 오늘 두 번째 메인. 시원하게 한 구라 갈길 테니까. 자, 구경주 메인. 현장 예상 꼭 참고 그래 주시고. 자, 이제 오늘 과천 세 번째 메인 승부, 마지막 메인 승부입니다. 자, 11경주 국산 4군
1700 핸디캡. 야, 이거 11경주는요, 8마리밖에 안 돼요. 8마리밖에 안 되는데 조철이 메인 승부로 잡았습니다. 그죠? 여기서는요, 1번 마 스트롱 캡틴. 뭐 제 아무리 다비드 기수가 탔더라도 이거는 개똥말, 상똥말이기 때문에 1번 마 스트롱 캡틴은 X표를 쳐놓고, 자 그러면 7마리 싸움이죠. 2, 3, 4, 5, 6, 7, 8. 그런데 메인 승부입니다. 왜? 7마리인데 대가리가 없어요. 7마리 팔리는데 네가 대가리, 내가 대가리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기승기수도 이혁이, 다나카, 김용근, 안토니오, 멀로 다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조철이 정확하게 승부의지 상태 알 수 있는 그런 놈들이 보글보글 모여 있습니다. 이런 거 상한가 한 방 때려 먹어야죠. 그죠? 남들이 아무리 봐도,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죠. 용근이 투거윈 같은 거. 그게 왜 바람이 부냐고. 상태 개꽝이라는데. 그런 게 개쏘쓴 겁니다. 제대로 알아야죠. 그죠? 자, 요번 11경주 재밌습니다. 이혁이, 다나카, 용근이, 안토니오, 멀로. 다 조철이 왁구가 나와 있는 그런 기수들이기 때문에.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아무리 팔려도 조철이 꺾으면 거의 없는 겁니다. 그거는 시원하게 메인 승부. 달러박 산 놈. 이 중에 대가리 하나 있고 붙여먹을 아나짜리 한 방짜리가 있기 때문에 메인이고, 팔리는 놈 두 마리, 지금 일곱 마리 중에 한 두 마리 꺾어내면 대가리만 잘 세우면 무조건 한 걸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누가 대가리냐 이거죠. 이혁이냐, 다나카냐, 안토니오냐, 멀로냐, 용근이냐, 누가 대가리냐 이거죠. 자, 현장에서 정확하게 제가 집어 드릴 테니까. 자, 11경주.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자, 오늘 벤스한데 세 번째 상한가. 자, 11경주에서 한 거라 때립니다.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제주경마 또 상한가 한방 때려 먹으러 가야죠. 예, 오늘 금요경마는 A급 승부 상한가 한방, 5경주에 한방 때려 먹은 것밖에 없는데. 자, 내일은 제주 4경주, 5경주 두 개 다 때려 먹겠습니다. 자, 먼저 제주 4경주입니다. 한라마 3등급 1000m 핸디캡. 자, 대가리 있죠? 5번마 3다오걸. 직전 경주에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방심패로 걸릴 수도 있어서 권진현이가 다 왔는데 아쉽게 따였어요. 자, 요번에 벌써 박병준이래서 경주거리 줄여 내렸고 전현준이로 바꿔놨고 훈련 빡빡 갈아놨고. 뭐예요 이거? 쌍대가리 승부입니다. 쌍대가리 승부. 이거 인기 1위 팔리죠. 인기 뭐 어차피 인기 대가리 팔리겠지만 조철이 여러분들께서 믿음을 주는 거죠. 대가리에 대한 믿음. 5번마 삼다호걸 대가리 놓고 한 거라 찍어 먹는 겁니다. 1번 제조사나, 2번 백록비천, 4번 오름. 이거 백판인데 이거 뭔가 제주도에서 우리 그 후배들이 W 표시해서 보내줬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뭐 이거 복귀해도 답이 안 나오는데 아무튼 후배들이 얘기를 해줘서 여러분들한테도 전달을 해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거 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데 그런 내용이 올라왔어요. 훈련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현장에서 보고 이런 거는 삼복승 이런 거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우리 유튜브 팬 여러분들께 제가 언급을 드리는 거고요. 자, 6번 이색풍경, 7번 천마자림, 9번 한란. 자, 요거 직전 경주 우리 한란 놓고 때려갖고 아쉬운 3차기였죠. 자, 5번마 삼다오걸 놓고, 자, 조철이 이렇게 언급해드린 요놈들 중에 얄짤없이 한방 또 찍어 먹습니다. 제대로 한방 꺾을 거 다 꺾고 조철 스타일로 깔끔한 마번 해가지고 필요없는 바람 부는 놈들 싹 잡아 꺾고 5번마 삼다오걸 놓고 찍어 먹기 한방 깔끔하게 찍을 테니까. 자, 제주 4경주 현장 예상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제주 메인입니다. 제주 메인 드디어. 또 제주 메인 대상 경주 조철 믿고 한 방 또 때려야죠. 브리더스 컵 스프린트입니다. 800m. 자, 대가리 상금 3,100만원짜리.
뭐 제주마에서 대가리 산건 3천만 원이면 과천이나 부산 같은 경우는 한 8천만 원에서 1억 되는 거죠. 자, 브리더스컵 스프린트 단거리입니다. 다 팔립니다, 다. 안 팔리는 게 어딨어요, 여기. 전부 3천만 원 먹으려고 눈이 동그래 갖고 나왔습니다. 자, 이런 경주가 바로 승부처죠. 전부 맞짱 뜨러 나온 이런 경주가 여기에 놀러 나온 놈 단 한 놈도 없습니다. 1번마 미래군주부터 8번마 절대적까지 거기에 꺾을 놈도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는 뭐가 승부 의지가 어쩌고 다 똥나발 부는 소리고 대가리 잘 세워서 한방 붙여 먹어야 이런 거는 멋진 겁니다. 자, 근소하게 자 제주 브리더스 스프린트에 2번 번개왕자, 3번 새벽엔진, 4번 고질라, 5번 수사대, 뭐 1번 미래군주나 그 다음에 뭐 6번 한라영선까지도 전부 이름만 들어도 한 칼씩 하는 놈들 아닙니까? 일본 최강편성입니다. 자, 과연 여기서 선행 가는 놈이 한 바퀴 잡아 돌릴 거냐? 800m 단거리 선행끼리 갖다 비비고 추입으로 때리고 올라오는 놈이 먹을 거냐? 딱 걸렸어요. 한 가지 힌트 드리면 직전 경주의 컨디션이 좀 딜딜했는 상태에도 상당히 끈기를 보였던 놈. 자,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번 경주는 직전 대비해서 컨디션 분명히 올라와 있고 기승기수 마음에 들고 현장에서요, 이거 7마리, 8마리, 8마리가 싸우는데도 대끼리 배당이요, 이거 최한 6배, 7배 이상 나올 것 같아요. 대가리 잘 세워서 한방 찍어먹는 거 이런 거 조철 주특기 아닙니까? 그죠? 이놈도 팔리고 저놈도 팔리고 할 때 너도 꺾자 너도 꺾자 꺾고 달러박스 쌍복 대가리 대상경주는 누굽니까? 조철 아닙니까? 브리더스컵 대상경주 조철을 믿고 예측권 20장 딱 걸린 달러박스 한 놈이 있으니까 800m 경주거리지만 경주 전개가 분명히 변수가 있는 제주 메인 5경주 자신있게 조철이 한구라 만들어놨으니까 자 제주 5경주 예측권 20장 상한간방 시원하게 때려 먹을 테니까 제주 5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월 16일 유튜브 조철 스타일 토요경마 예상 모두 마쳤는데 오늘 토요경마 진짜 한방 한방 조철 스타일로 멋지게 한방 날라보겠습니다. 과천 2경주부터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과천 2, 3, 6, 8, 9, 11 2, 3, 6, 8, 9, 11 제주교차 4경주, 5경주고요. 자, 그 중에 메인 승부 6경주, 9경주, 11경주 제주교차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일반 경주도 분명히 여러분들께 한구라 때려드릴 거 많으니까 자 토요경마 또 유튜브 조철 스타일 조철과 함께 기분 좋은 토요경마 한번 되시자고요. 자 예상을 이렇게 마치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좀 부탁 말씀 드리겠는데 이 아침마다 아주 그 우리 운영자가 현금으로 입금하시는 문자 신청 회원님들 제발 좀 부탁드리는데 좀 일찍 좀 신청을 부탁드릴게요. 꼭 경주 1경주 전에 막 우두두둑 몰려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최근에는 한 1시간 전에 너도 바쁩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방송 끝나면 어차피 내일 함께 하실 거면 유튜브 방송 끝나면 입금 신청해 주시고 입금자 성함 문자로 좀 남겨주시고요. 안 그러면 내일 입금하시는 분들도 좀 일찍 서둘러서 좀 입금을 시켜주시면 고맙겠다. 조철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11월 16일 토요경마 예상 모두 마치고 우리 조철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 좋아요 꼭 누르고 나가주시고 좋아요를 누르고 나가주셔야 됩니다. 아직 구독 신청 아직도 안 하신 분들 재밌는 거 많잖아요. 우리 월요일날 라이브 방송 같은데 글도 좀 쓰고 하려면 구독 신청이 돼 있어야 참여를 하시잖아요. 그죠? 자 구독 신청 아직 안 하신 분들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 좋아요 알람까지 설정을 부탁을 드리면서 자 11월 16일 토요경마 예상 모두 마치고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